자, 무리함수의 이제 정의역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얘기할 필요가 있는데, 정의역이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치역을 물어보는 문제다. 그럼 내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지만, 무리함수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그래프라 치면, 맞죠? x에 대한 정의역에 대해서 치역을 물어본다. 그러면 정의역이니까 당연히 요 x값과 요 x값 사이를 물어보고 있는 거죠. 따지고 보면, 맞죠? 그러면은 우리가 궁금한 그래프 모양은 이쪽이 되겠죠. 이렇게 파란 색깔로. 그 요때 최소값은요, 이게 이 y가 최소값이고요, 맞죠? 이때 y가 최대값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웃긴 거 뭐냐면, 이렇게 자르나 이쪽을 자르나 올라가면 올라가고 내려가면 내려갔죠. 뭐 2차 함수처럼 이렇게 해서 내려갔다 올라가면 이렇게 잘리면은, 이게 만약에 마일이고 이게 2라고 한다면 절대로 이거 대입한 값하고 이걸 대입한 값을 비교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요 사이에 그래프가 이렇게 아래로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상황이라서 최소값은 요 놈이 되지 절대로 이두 마리가 결정해줄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맞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되게 편안하게 구할 수 있다고. 무슨 말이냐면 요 녀석을 대입한 y값과 요 녀석을 대입한 y값을 크기로 비교해서 누가 최대값이고 누가 최소값입니다. 이렇게만 말할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괜찮나요?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 쌤이 그때 이런 경우 말고요, 이런 경우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경우냐면요, 물론 미지수가 전혀 없는 상태고요, 여기도 미지수가 전혀 없는 상태라고 한다면 각자 대입하면 숫자가 그대로 나와서 크기를 비교할 수 있겠지만, 미지수가 하나라도 있으면 이 녀석을 넣어야 최대가 되는지 이 녀석을 넣어야 최대가 되는지 알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면 그래프의 개형을 그려봐야 되는데, 그때 내가 얘기했던 게 뭐냐면요, 루트 x라는 그래프가 있고요, 루트에 마이너스 x가 있고요, 자 루트에 마이너스 바깥쪽에 있는 x가 있고요,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루트 x가 있다라고 한다면, 대략적인 개형으로 한번 그려본다면 이 녀석은요 이렇게 그려질 거고요, 맞죠? 이 녀석은 x에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y축 대칭이니까 이렇게 그려질 거고요. 이 녀석은 여기 바깥쪽 y에 마이너스가 붙어서 x축 대칭하면 이렇게 될 것이고요. 얘는 둘다 대칭하니까 뭐 이렇게 되겠죠. 괜찮죠? 자, 그러면 개형을 한번 보게 되면, 자, 얘가 정의역으로서 작고 큰 놈인데요, 이런 개형이나 아니면 이런 개형이 그려지는 상황이라면, 자, x가 크면 클수록 올라가는 거고 x가 크면 클수록 올라가는 그래프라서 이두 마리는 고지곳대로 얘를 넣으면 최소가 될 것이고 얘를 넣으면 최대가 될 것이다. 고림이 다 요따구로 될 거니까. 괜찮죠? 그런데 이렇게 내려가는 거나 이렇게 내려가는 그래프 같은 경우는요, 작은 걸 넣으면은 크게 최대값 될 거고요, 큰걸 넣으면 최소가 되는 거죠. 맞죠? 최대고 최소니까, 맞죠? 그래서 이두 마리는요 오히려 반대로 해석을 해주셔야 된다. 이해가시죠? 그좀더 빠르게 개형을 하는 방법 쌤이 분명히 설명을 드렸죠. 자, 이 핑크 색깔 두 마리를 보게 되고 이 하얀 색깔 두 마리 보게 되면요, x의 개수와 바깥쪽에 있는 개수의 부호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부호가 똑같아요. 같다는 얘기는 곱했을 때 양수가 된다는 걸로 판단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부호가 전혀 달라서 곱하게 되면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래서, 아, 이렇게 곱했을 때 양수가 되면은 개형이 이렇게 그려질 거니까 그대로 얘를 넣으면 최소, 얘를 넣으면 최대. 만약에 부호 곱했을 때 음수가 됐다라고 한다면, 아, 얘를 넣으면 반대로 최대, 얘를 넣으면 반대로 최소가 나오는구나 까지도 개형을 안 그리고도 판단할 수가 있겠다. 괜찮죠?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어차피 미지수가 전혀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대입을 해서 크기로 비교해주면 치역의 범위가 나오는 겁니다. 알겠죠? 그럼 마일을 한번 먼저 넣어볼까요? 마일을 여기다 넣게 되면은 루트구라서 3에서 1을 뺄 거니까, 아, 여기는 2가 나올 거고요. 2를 넣어주면 저긴 0이니까 마일입니다. 그러면 누가 커요? 누가 봐도. 얘가 크고 얘가 작기 때문에 치역이라는 y는요, 최소 마이너스 1을 포함하면서 커거나 같고요, 2를 포함하면서 작거나 같다. 이게 정답이 되는 거다 하는 겁니다. 어때요? 자, 이 문제는 미지수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거꾸로 물어보고 있어요.
C역이 저렇게 나왔고 그때 정의역이 뭐냐 물어봤으면 거꾸로 대입하면 돼요. 알겠죠? 예, 거꾸로 대입하세요. 자, 보게 되면 마이너스 1이 Y값으로서 여기다 넣어야겠죠? 맞죠? 그럼 루트 쪽은 1이 돼야 돼. 아, 이제 1이 되면 안 되지, 소리. 이거는 1로 넘기고 1로 넘기면 루트 4X-4는 4가 되는 거죠. 괜찮죠? 그러면 이 루트 안쪽에 있는 요 녀석은 16이 돼야 될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4X는 20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X는 뭐가 돼요? 5가 돼요. 아, 이걸 만드는 X값은 5가 되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겠고요. 자, 마찬가지로 Y에다가 1을 넣게 되면은 이 1은 마이너스 루트 4X-4+3이니까 얘를 넘기고 넘기면은 루트 4X-4는 2라고 할 수 있겠고요. 루트 안쪽에 있는 4X-4는 4가 되겠고요. 4X는 8이 돼야 되겠고요. 그러면 X는 뭐가 된다? 2가 돼야 된다. 됐죠? 그러면 정의역은 작고 크고 아니까 2보다 크거나 같고 X가 5보다 작거나 같다가 된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미지수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최대치수 물어봤죠? 그럼 편하게 대입을 해볼까요? 근데 우리가 모른다는 가정에서 그냥 재미서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두 개의 음수죠? 곱하면 양수기 때문에 정의역에 대한 크기 순서로 그대로 나올 겁니다.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최소가 나오고 1을 넣으면 최대가 나오겠다. 그러면 어쨌든 미지수를 모르는 상황이라면 그렇게 하고요. 이건 아니까 그냥 대입할게요. 자, 마이너스 1을 넣어주게 되면은 여기 6에다가 3에다가 3이죠? 맞죠? 마이너스까지 3이니까 마이너스 4가 됩니다. 아,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4가 되게 하는 녀석이구나 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자, 1을 넣게 되면은 0이니까 뭐 신경 쓰지 말고 이쪽은 그럼 마이너스 1이 되겠다. 그럼 정의역은 끝났죠? 최대는 그냥 마이너스 1이라고 보시고요. 최소는 마이너스 4가 되니까 그래서 빼주라는 거잖아요. 정답은 3이 되겠다. 괜찮죠? 이 문제 때문에 아까 초반에 개념을 설명해 드린 겁니다. 개형을 곧 판단해야 돼요. 미지수 보이시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3이라는 x를 대입하면 얘가 나올지 얘가 나올지를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개형을 보셔야 된다고요. 자, 개형을 보시면 x 앞에 부호가 마이너스고요. 여기 바깥에도 플러스입니다. 부호가 다르잖아. 곱하면 음수라는 얘기죠. 그 말은 작은 걸 대입하면 크게 된다고. 얘가 최대값 만드는 x고요. 얘는 최소값 만드는 x가 된다라고 바로 볼 수가 있겠죠. 괜찮죠? 자, 그러면 각각 최대가 b고 최소가 3이라니까 식을 두 개를 한번 대입해서 적어볼게요. 알겠죠? 자, 마삼을 넣으면 최대값 b가 된다는 얘기죠? 마삼을 한번 넣어보지 뭐 까짓 거. 자, 마삼을 넣으면은 자, 3 더하기 6이 됩니다. 안쪽에. 그럼 9가 되는 거잖아요. 루트 씌우면 3이잖아요. 2 더하면 5가 되죠. 아, 그러면 얘가 그때 나오는 이제 y값이니까 얘가 5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괜찮죠? 자, 그러면 a를 대입하면 3이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a를 대입해서 식을 적어볼게요. 3이 됐어요. a를 대입했더니 3이 됐대요. 그러면 넘기니까 1이 됐대요. 괜찮죠? 네. 3-2a도 1이 돼야겠죠. 넘기고 넘기죠. 맞죠? 그러면 2가 됐어요. 2a가요. 그럼 a는 뭐다? 1이 되겠죠. 그 b도 찾았고 a도 찾았으니까 5에서 1을 빼니까 최종 정답은 4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괜찮죠? 자,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지금 a가 음수라고 나와 있는 상황이죠? 미지수가 있는 상황에 최대치수를 알려줬기 때문에 얘가 양수 음수인지 봐야겠죠. 얘가 음수예요, 음수. 얘 양수예요. 그럼 마이너스잖아요. 두 개 곱하면 부호가 다르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6을 대입하면 5가 나온다는 얘기죠. 맞죠? 반대로. 그럼 나는 편안하게 마이너스 6, 5라고 쓸래요. 얘가요? 또 0을 넣으면은 3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이해가 안 가요? 네. 그래서 이 두 개를 여기다 넣어주면 AB가 당근 반주 나오겠죠. 괜찮죠? 너무 쉽지 않니? 그릴 필요가 없다고요. 자, Y에다가 5를 넣고요. X에다가 마이너스 6을 넣고요. B는 뭐 1이 됐다. 이거. X를 넣잖아요. 맞죠?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얘를 넘기면 4가 된다는 거니까 마이너스 6A 플러스 B는 4를 제곱한 16이 돼야 된다라는 첫 번째 식이 나오고 연립하겠죠. 자, 이번에 0,3을 넣으면 어차피 이거니까 OB 나올 수 있겠다, 바로. 얘가 지금 3이란 얘기잖아요.
맞죠? 그쵸. 얘가 2가 돼야 되니까 얘는 4가 돼야죠. 알겠죠? b는 4가 됩니다. 그럼 비자세가 여기다 넣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6a가 되고요. 4는 넘어가니까 12가 될 것이고. 그럼 a도 나오겠죠? 마이너스 2였던 거구나. 두 개 곱하면 최종적인 정답은 뭘까요? 마이너스 8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